중국 코스코의 자회사인 홍콩선사 OOCL은 지난 3월 세계 최대 23,000 TEU 급컨테이너선 5척을 발주한 지 7개월 만에 7척을 추가 발주했습니다. 계열사인 난퉁 코스코가와사키 조선에서 3척, 타렌 코스코가와사키 조선에서 4척을 신조하게 됩니다.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는 영업보고를 통해 2020년 회계연도 상반기 순이익이 6억 8,200만 달러로 전년 1억 2,600만 달러에서 5.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모든 항로에서 수급이 개선됐으며 특히 북미 항로에서 운임이 급등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선주들이 신조선을 잇따라 연계하며 우리나라 선박 수출액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월 선박 수출액은 약 14억 4,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 후퇴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PPL 지분이 100 투자된 현지 법인을 설립해 유럽 내 해외 사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현지 법인이 설립되면서 네덜란드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오는 11월 중 물류센터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연내 건립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유동치는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국내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복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서 연인 제14회 세계해양포럼 해운, 항만, 금융 분야 패널로 출연한 박호철 부산항만공사 글로벌 사업단장은 글로벌 주요 선사들에 비해 국내 선사들의 선복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부산, 인천, 광양 등 국내 주요 3개 항의 3분기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한 705만 TEU를 처리하며 하락 곡선을 그렸지만 대규모 중국발 물량이 풀리기 시작한 3분기 막바지에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띄었습니다. 9월 한 달 물동량만 놓고 보면 6개월 만에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물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송도에서 제2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인천항만공사는 신사옥인 송도 IBS 타워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IBS 타워 31층에서 35층까지 사용하며 1층의 고객지원센터 민원인 접견실 등을 갖춰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응대하게 됩니다.